이번에 살펴볼 에피소드는 5.7의 맵셋 위크맵 위크셋이라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살펴볼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인데 도대체 맵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일단 맵부터 먼저 살펴보죠. 여기 맵입니다. What is map? 해서 이게 에피소드 수가 넘버가 89번, 90번. What is map? Map. 그리고 맵이 뭐냐 하는 거죠. 맵이 뭔지를 알려면 그 전에 조금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뭐니까 오브젝트와 맵의 차이점 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오브젝트잖아요. 오브젝트인데 제가 요렇게는 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도 하지 마란 말이에요. 하지 말고 하려면은 요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오너 카의 오너 하려면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예. 그런 다음에 컬러를 보려고 한다면은 컨솔 로그 다음에 컬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아 위에 있군요. 위에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네요. 다시 됐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보다시피 오른쪽 컨솔 로그 화면에 레드 그리고 프라비오 그래서 두 개의 정보가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카가 컨솔 로그 된 거죠. 카의 정보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컨솔 로그 카 카입니다. 그죠? 지우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볼까요? 레드 플라비오 넣고 다음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컬러 레드 오너 플라비오에서 새로운 새롭게 추가된 두 개의 새로 추가된 두 개의 그 프로퍼티 표시를 되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카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맵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는 오브젝트에 조금 사실상 오브젝트입니다. 맵도 오브젝트인데 조금 거의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왜 이런 걸 만들어 놨는지 그건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마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const m, new map, 새로운 맵. 그러니까 뭐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argument, property를 추가하는 방식은 set을 씁니다. set을 써서 color 다음에 red 하고 그런 다음에 m 마찬가지 set해서 age 2 이런 식으로 이제 컨솔 로그 해볼까요? 컨솔 로그 m이 먼저 일단 보죠. m이 먼저 보면은 위에 오브젝트 부분은 지금은 당장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뭐 냅두겠습니다. 냅뒀다가 시작해 보죠. 그러면은 희한한 게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나느냐니까 이렇게 array2 이런 희한한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엘리먼트 우리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하나의 array예요. 엘리먼트가 두 개인 array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가 어떻게 되나요? 얘는 array죠. array 그냥 color 요걸 피팅을 해주는 게 낫겠네. color 그리고 red가 되고 요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요게 그리고 요 녀석도 마찬가지 하면은 array 속에 그러니까 이미 여기 있는 상태죠. 그죠? 여기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array가 age가 되고 요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게 요런 구조여야지 요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죠? 엘리먼트가 두 개인 array. 그죠? 또 엘리먼트가 두 개인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아이템이 두 개인 array. 두 개의 array. 첫 번째 array 하나 있고
또두 번째 어레이 하나 있고, 그렇죠? 첫 번째 어레이에 보니까 컬러 레드, 0은 컬러, 1은 레드, 0 컬러 1 레드, 그죠? 그리고 얘는 0 에이지 1 2, 0은 에이지, 인덱스 넘버 0, 인덱스 넘버 1번은 2,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맵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랑 비슷한데 어레이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죠? 사실상 어레이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m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음에 m의 특정한 엘리먼트를 알려면은 뭐 했나요? 컬러 했나요? 컬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age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죠. 요거는 일단은 다 수석 처리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만 같이 한번 볼까요? m 부분 보다시피 레드 나오고 e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오브젝트에서 칼쯤 칼라, 뭐 칼쯤 오너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을 이번에는 m에서는 array에 map이죠. map에서는 닷겟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property 키가 되죠? 키가 되고, 그러니까 map.get.key 키라고 해야 되나? 키가 아니죠. 첫 번째 어레이의 첫 번째 엘리먼트 제로, 요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결과값이 1이 리턴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레이에 1이 리턴되는 거죠.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맵입니다. 그럼 왜 이런 구조 오브젝트와 다른가, 무엇이 좋으냐 하는 건데, 이렇게 한 이유가 오브젝트에 비해서 맵의 경우가 이렇게 서로 쌍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그죠? 키 밸류 같이 키와 밸류, 요게 키가 되고 요게 밸류가 되는 형태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